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6월 23일 뉴스입니다. 6월 22일에 동아이성 상임위원회 무석기장 호탄선 동지는 2023년 2문기 상임위원회 및 각급 미서 신장의 장려 브리핑은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지구와 도시 상임이사는 2023년 2분기에 사회경제 상황, 국방안보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대표들은 동시에 2023년 3분기에 주요 어려움과 주요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거론은 발표한 호타잉선 무서기장은 2023년이 동아이성 당부 제9회 종회의 거래한 수행의 해이기 때문에 산하각급 당위원회 각 문야 지도하는 데 관심이 계속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세입은 재검토하고 각 지구의 세금 재납 상황은 단호하게 처리하여 공공투자 자본 지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은 맞췄습니다. 호타잉선 동치는 특히 앞으로 각 부처가 도지 분야에서 국가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은 더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2일에 동아이성 정보통신청에서 인민위원회 모의원장 겸 동아이성 디지털 전환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응원선홍 동치가 위원회 위원들과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의장과 부회장 및 구성원의 권한 임무 및 자문위원회 구성 컨청은 통과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성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시행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및 개발 동향에 대해 동아이성 지도자에게 자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반전시키는 행정계획과 민첩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응원선홍 동치는 의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아이성이 다음 단계 디지털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농업농촌개발청은 현재 지방 전체에는 480헥타르 면적으로 수출하도록 재배코트는 반급된 37개 재배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가 무효된 37개의 재배지역 중에는 200헥타르 이상 면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 수출하도록 15개의 망고 재배지역이 있습니다. 거의 70헥타르의 면적은 가진 7개의 람부탄 재배지역과 170헥타르의 면적이 넘는 13개의 망고 재배지역은 미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재배지역 번호를 반급받았습니다. 수준 코트는 반급받은 재배지역 역은 BHIP 글로벌 GIP 기준에 따라 안전한 생산 전자를 순주해야 하며 농산물 원산지 추적 전자를 보장해야 합니다. 6월 22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인도 관계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앞둔 데 미국과 인도가 함께 협력하고 이끈 것은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것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미국 국방, 협력은 상호 신뢰와 전략적 우선순위가 공유 되는 것은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양측의 기술, 에너지, 군사, 전투, 기재 및 무역계 관한 합의가 신속하게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보렌 유럽 연합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22일에 모리센 벤기에에서 열린 유럽 연합과의 협상에서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알렉산다르 무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안빈 쿠르티 코소보 총리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황은 안정시킨 것은 요청한 후 위기 관리 회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모렌
고위 대표와 개편적으로 협상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두 정상은 4시간 면담 후 사태의 심각성은 이해했다며 그러나 그들이 다른 입장, 다른 접근 방식 또한 다른 해석 등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나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